처음으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언어가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언어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MIT라고 하는 대학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이고 쉽게. 상당히 떠들썩하죠. 자, 스크래치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소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주소는 어디냐니까 scratch.mit.edu라고 하는 곳이에요. MIT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대학이에요.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edu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공인된 4년제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대학이 아주 오래전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아주 좋은 물건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언어이고, 이 MIT라는 대학 내에서도 미디어랩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미디어랩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웹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는데, 이웹 브라우저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걸 썼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구글 크롬을 씁니다.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는 혹시 설치 안 했으면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스크탑용 크롬이라고 있죠. 바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 브라우저는 이제 크롬이라고 하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도 아주 유명한 회사죠. 미국에 있는 역시 회사입니다. 자, 여기서 만든 크롬 브라우저로서 MIT에서 만든 스크래치라고 하는 언어를 배워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스크래치는 바로 들어오면 아마 여러분들 영어로 돼 있을 거예요. 모든 화면이. 그런데 보면은 밑에 이렇게 드롭다운 박스가 있죠.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로 지금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건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는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쓸 것이다. 그죠? 구글에서 만든 크롬 브라우저를 쓸 것이고, 처음으로 공부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스크래치라고 하는 언어이다. 입니다. 자, 요 언어입니다. 그럼 요것을 실제 어떻게 이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컴퓨터에다 설치할 것은 이 크롬 브라우저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도구들은 웹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 화면이 이제 스크래치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인데, 이것이 프로그램을 데스크탑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터넷상으로서 바로 크롬 브라우저에서 바로 우리가 보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웹상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수업들이 대부분 다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웹상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앱들, 그걸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웹 앱이라고도 하죠. 그웹 앱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